박시타를 쓴 후 인적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완벽한 연주가 될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어렵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된 우열 씨. 다시 연주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는데. 관객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 공연할 때 사람들이 우열 씨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 저도 언젠가 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객들의 표정이 담긴 영상을 준비한 제작진. 비록 화면 속이지만 우열 씨가 처음으로 탈을 벗고 관객과 마주한 순간이다. 탈을 벗으면 저렇게 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잠시나마 행복해진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살피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거죠? 이런 화면을. 저걸 직접 느끼셔야죠. 이걸 내가 왜 안 봤을까? 보고 있을까? 가면만 벗으면 이걸 다 그 눈앞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했는지를 몰라요. 악보를 따라가다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쳐야 되는지 어떤 판단이 안 되고 머릿속에서 공황 상태로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무대 공포증. 언제까지 그는 각시탈 피아니스트로 남아야 하는 걸까? 너무 아까워요. 다음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는 남자. 이제 다 준비되신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무슨 일인지 오늘따라 더 길어지는 그의 준비 작업. 우열 씨의 얼굴에서도 어제와 다른 설레임이 묻어난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던 우열 씨. 오늘도 각시타를 쓴 채로 혼신의 힘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진심 가득 담긴 그의 연주에 관객들도 감동의 물결. 그때 우열 씨가 뭔가를 꺼내들었다. 뭐죠? 뭐라고 써있는데요? 대체 뭘까?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 이내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간의 사연을 밝히고 마침내 용기를 내보기로 한 것. 우열 씨에게 정말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 벌써요? 이야, 이게 오늘.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탈을 벗은 남자. 자, 이 양반. 아, 잘생기셨어요. 연기를 한번 멋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와. 제가 좀 제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2년 동안 여기서 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을 벗고 처음으로 하는 곡인데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문제없어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문제없어요. 그동안 탈 속에 갇혀 연주해야 했던 1년의 시간.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던 관객과의 호흡. 그가 절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더 이상 각시탈 피아니스트가 아닌 피아니스트 장우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